임마. 이거 한잔 드릴게 봐. 시원해 죽어. 우리 옥상에다 이런 돌 갖다 놓고 정원처럼 꾸미면 좋겠다. 그치? 아니 이 큰 걸 어떻게 옥상에 갖다 놔요. 내가 지금 딱 장어 먹고 싶은 거 어떻게 알고. 그걸 왜 네가 먹어 왜. 얼마면 돼요? 얼마면 돼? 여기 금쪽 같은 민용이나 실컷 더 먹이세요. 왜 싸워? 이 세상에 제일 살던 똥개 모자가. 어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안 돼요 너무 무거워. 아버님 조심하세요. 우리 악성 과연. 악성 무슨 나야. 이거 내가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엄마. 비벼. 맛있겠다. 위자료를 받아도 시원찮다네. 자식이 지금 누구 돈으로 인심을 써? 그건 네 거야.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낸다고 그래. 부동산 처분? 나 진짜 법대로 한다. 뭐? 서 선생도 얼른 세집 구해요. 네? 네가 끝까지 버티면 집에 대해 명의 신탁 해지 또는 혹시 기여도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통장으로 입금 확인이 되니 증거자료도 된다. 아무튼 내가 먼저야.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최고인데 무슨? 기여도가 부동산 처분 그거보다 100배 센 거래. 제일 중요한 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고요. 한자가 많네.